항상 좀잘 웃잖아요. 옷상이고 한데 그냥 어떤 기분의 상태에서도 만나면 좀 편해지고 그런 동생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광희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. 공부도 이렇게 안 했었는데. 밝았다고 해야 하나요? 좀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그런 막내였죠. 교체 기용을 선택을 했습니다. 아 그렇죠. 킹존 드래곤 X입니다. 마스카지 우리 곳으로 스냅쏠 키렸죠. 근데 저희가 이제 19년도 때 킹존에서 같은 팀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친해지게 됐습니다. 좀 오래됐다 보니까 많은 기억이 있진 않은데 그냥 항상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일단 팀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게 일단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팀에서 맡은 역할. 연습량도 되게 많고 밝았다고 해야 하나요? 좀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그런 막내였죠. 네. 사실 제가 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많은 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광희가 제일 형들한테 좀 잘하는 동생인 것 같아요. 뭔가 예의가 되게 바르고 장난을 많이 치면서 예의가 바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장난은 많이 치는데 항상 그 좀 선을 잘 지키는 그런 동생인 것 같아요. 그냥 항상 좀 잘 웃잖아요. 웃상이고 한데 그런 점이 그냥 같이 있을 때나 뭐 원래 제가 보통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이럴 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냥 어떤 기분의 상태에서도 만나면 좀 편해지고 그런 동생인 것 같습니다. 프로게이머를 할줄 몰랐던 게 일단 게임을 뭐 그 학교에서 잘한다고 듣긴 했는데 프로게이머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런 게 막 솔직히 막 직업으로 인정받는 건지 몰랐었던 때였으니까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진 못했어요. 당연히 왜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20살 때도 뭐 대학생활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오퍼가 오더라고요. 중국 선불 리그에서 처음에 이제 팀에서 준다는 금액도 되게 큰 금액이었어요. 팀한테 한번 처음에 준다고 한 거에 한 1.5배 정도 주면은 바로 가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.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프로게이머를 해야겠다가 아닌 대학교 등록금을 벌어야겠다가 목표였어서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아니면은 대학교 뭐 생활을 뭐 휴학까지 하면서까지는 뭐 가야 하는 거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서 뭐 그렇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해봤는데 팀에서 거의 한 달에 한 학기 대학교 등록금 정도 되는 금액을 흔쾌히 준다고 해서 그래서 아 이건 되게 무조건 해야겠다.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있는 저를 어떤 사람을 놔둬도 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. 아빠가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장기 매매하러 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던 그게 있었어. 아빠 울었다고? 아빠 울었어. 그때 그 공항에서. 공항에서 울었다고? 날 데려다 줬었어? 우리 데려다 줬잖아. 난 기억 안 나는데. 진짜 아빠가 울었다고? 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?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원래 인천에 있다가 서울로 왔잖아. 서울로 이사를 왔잖아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딱 그 이사하고 나서 좀 서울에서 지낼 때 좀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진짜? 게임을 더 하게 되고 뭔가 이사 온게 갑자기 뭐 조금 원망스럽고
뭐 싫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조금 지풍노도의 시기가 아니었나.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과 제가 원하는 제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막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엇나가는 식으로 게임을 일부러 더 했던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인생의 좀 도피처 같은 느낌으로 게임을 찾게 됐었죠. 네.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미운데 또 끊을 수는 없고 애증의 관계였죠.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었고 보통 아빠나 엄마가 이제 잡으러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PC방도 동네에서 좀 먼 곳으로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. 학교에서는 자는 시간이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깨어있는 시간은 보통 롤을 많이 했으니까 그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게임을 접었었어요. 아예 게임을 아예 안 했었었는데 독서실에서 공부 딱 하고 이제 집에 와서 한 TV 30분 보고 자야겠다 이러고 이제 TV를 딱 켰거든요. 스트레스 해소하려고. 근데 이제 딱 TV가 안방에 하나 있었어요. 그때 당시에. 그래서 아버지 주무시고 계셨고 저 혼자 이제 TV 이제 리모컨을 띡띡 하는데 누나가 온 거예요. 저한테 자기가 원래 보고 있었다고. TV가 켜져 있긴 했었거든요. 아, 누나가 시비 거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화를 냈어요. 빨리 리모컨 달라고.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속상한 마음에 누나한테 욕을 했어요. 아버지가 들으시고 제가 원래 안 맞고 자랐었거든요. 그때 이제 뺨을 맞았어요. 근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.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때. 그리고 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주 동안 집을 안 들어갔었어요. 학교랑 PC방에만 있었었어요. 학교에서 자고 그 다음에 PC방에 있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롤을 챌린저를 찍었었어요. 신경이 많이 쓰이긴 했었어요. 아무래도 애가 막 그러니까 평범하진 않으니까 너가 이제 중국에 잘 갔다 도착하고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돈 사진을 막 이렇게 짜르르 해서 보내는 거야. 그래서 뭐지? 광희 풀게이머가 뭘까? 하고서 그때부터 조금 이게 뭘까? 하고 알아봤던 것 같아. 왜 광희한테 그 돈을 주는 거지? 너한테.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어릴 땐 프로게이머라는 걸 몰랐을 땐 되게 조금은 한심해 보이고 막 이런 게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대단하고 아 역시 뭔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한 가지 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강의 보면서 이제 돈 벌어오니까 그때부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때부터 관심 가져다니 돈이 좋긴 하죠. 장난이고 제가 이렇게 몰입하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거를 사실 보신 적이 없으셨었어서 물론 학창시절에도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게임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게임을 하는 것과 지금 게임을 하는 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몰입해서 하는 거에 있어서 부모님도 맘 놓고 응원하실 수 있으시겠다?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제가 그냥 화면으로만 봤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광희의 뭔가 하루 일과를 듣고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계속 게임을 해요. 집에 와서도 게임을 하고 뭘 하든 롤 보고 오늘도 아까 계속 중간중간마다 게임 보고 이러잖아요. 저는 사실 너무 대단하고 신기한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광희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. 공부도 이렇게 안 했었는데 일단 처음에 프로를 시작할 때는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. 게임을 하는데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재워주고 근데 이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성적 욕심도 생기고 뭔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의
기대에 좀 부응해야겠다는 마음도 계속 생기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야 하나?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 이 직업이 되게 쉽게 보면 안 되는구나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아마 내가 20년도인가? 21년도 때 집에서 그 작은 방 있었잖아, 그때 당시엔. 롤드컵 갔다 오고 나서 뭐 주변 사람들이랑 전화하는데 되게 누나가 막 항상 무슨 일 있냐고 걱정했었던 게 기억이 나. 어느 순간부터 되게 얘가 침울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고 이런 게 너무 다가오는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. 괜찮냐고. 맨날 너 경기 끝나면 물어보는 거죠. 괜찮아. 광희가 무던하긴 해도 그 힘듦이 티가 안 나는 애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광희가 처음으로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. 그때 웬만하면 아 괜찮아 뭐 귀찮아서라도 괜찮아 이러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어했고 좀 애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. 그때 그런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힘들어요. 그런 감정 기복이 많지 않은 애인데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럴 때 저도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동요되는 것 같은 느낌. 내가 힘들다.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힘내, 뭐 괜찮을 거야, 뭐 조금만 더 힘내 보자, 막 이런 위로밖에 없으니까 이게 뭔가 안 닿을 것 같은 거예요, 광희한테. 뭔가 나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데 광희한테는 너무 힘드니까 그게 하나도 안 닿을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슬프고 미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실질적인 도움을 못 줘서. 아 제발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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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 저렇게 뭔가 연패를 하다 보면은 뭐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힘든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리고 자기의 플레이도 망가지는 게 보이고 저랑 결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, 광희가.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되게 넓거든요. 뭔가 자기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남의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까 좀 더 자기 거에 집중했으면은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았던 부분,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개인의 평가라도 조금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. 연패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자신감도 떨어지고 연습 때도 당연히 영양가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연습을 많이 못하는 과정이 있어서 뭔가 자아를 잃어가고 있었다?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단장님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시즌을 임했고 뭐 얼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뭐 이런 제 옛날 얘기들을 오히려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닌 단장님 입에서 들려오니까 되게 저가 색다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아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자신에 있어서 잃어가고 있는 게 있었구나. 프로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저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다시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. 가족들끼리 사실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무뎌지긴 했는데 초반에 이제 처음 날 때는 항상 같이 봤었어요. 이게 뭐 각자 보긴 하더라도 막 단톡에 저희가 매일 얘기하거든요. 광희 나올 때마다 뭐 광희 오늘 힘내라, 뭐 오늘은 아쉽다, 오늘은 진짜 잘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DRX에서 좀 마냥 좋았던 건 아니었잖아요. 되게 힘듦도 많았고 그러다가 잘하기도 했고 그러다 못하기도 했고 이랬어서 사실 저도 속상하긴 해요. 근데 그래도 혼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 같아요. 그래 저 정도 받으면은
욕 먹어야지. 광희가 못했는데 욕 먹어야지 하고. 그리고 오히려 광희가 의연해요. 그런 것들을 프로게이머 초반 때 많이 겪고. 그러니까 광희가 막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잘했던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보고 상처받고 광희한테 괜찮은지 물어봤었는데 오히려 광희가 되게 덤덤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려고 제 앞이라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무던하게 넘어가서 저도 그래 이 정도는 그냥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해야겠다 좀 무던하게 넘겨야겠다 하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잘 안 보아요 요즘에는. 사실 저도 좀 그냥 어렴풋이 추측할 뿐이지 광희가 누구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선수는 아니어서 좀 힘들 땐 힘든 거를 티내도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좀 기댈 때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그냥 내 전용 앨범이? 김인식 이름이었어. 이거 있는 걸 난 몰랐었어. 그건 너무 심한데? 몰랐었었는데. 그건 너무 심한데? 잘생겼는데 좀? 잘생긴 사진이 몇 개 있더라. 역시 사진빨이 몇 개 잘 받는 게 있었어. 아니야 잘생겼는데 일부러 사진을 이상하게 찍네. 아니야. 누나가 리얼 못생겼다. 아니야 나는 그냥 타서 그래. 넌 집에만 있어서 그렇고 난 활동적이어서 그렇고. 그리고 이거 엄마가 해놨더라고. 종이 비행기 날리기 김인식. 너 개명했잖아. 그때 막 아직 기억나는 게 너 식인종이라고 놀림받아가지고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기억 안 나나? 난 기억나. 충격이었어. 어떻게 애의 이름을 식인종으로 놀리지? 하고 했던 거. 광희는 우선 어릴 때는 진짜 장난기 많고 항상 뭔가 얘기를 할 때 그냥 놀리고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약 올리고 막 이런 동생이었는데 지금 보는 동생은 좀 반대죠. 그러니까 지금도 놀리긴 해요. 막 그냥 장난 많이 치고 좀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웃기는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되게 진중해지고 제가 책임감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럼 어느 정도는 사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려움 있을 때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?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? 되게 쿨하고 명확하게 답을 주고 그럴 때마다 되게 믿음직스럽죠. 그리고 고맙고 네 그렇긴 해요. 옆에서 보기엔 좀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동생이에요. 내가 프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 때문인 게 되게 크고 그다음에 계속 프로를 할 수 있는 힘을 받은 뭐 동기부여도 다 가족들 덕인 거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표현 같은 게 되게 서툴고 잘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누나가 나를 좋아해 주시는 사람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성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실 누나가 나 게임에만 집중하고 케어를 되게 많이 해줘서 그런 것들 다 너무 고맙지. 어떻게 보면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니까 사실은 광희가 그렇게 표현할 줄은 몰랐어요. 막 되게 평소에 되게 장난으로 툭툭 내뱉거나 광희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무뚝뚝하거든요. 그래서 아까 살짝 울컥했는데 살짝 울컥하긴 했는데 또 말해줘서 고맙죠. 아까 알고는 있어요. 광희가 말은 안 해도 뭔가 걔는 행동으로 나오고 뭔가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말로 들으니까 또 좋더라고요. 되게 고맙고 누나도 사실 누나의 일이 있어서 되게 바쁘고 본인만의 뭐 스트레스도 되게 많을 텐데 제가 뭐 부리는 투정이나 뭐 부탁이나 이런 거 항상 다 들어주고 하니까 네,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주목받는 탑 플레이어입니다 지금. 네, 라스칼.
아스카리? 아유 솔로키 와 또 또 했어요 또!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네 묵직한 라스칼 통나무 스칼 네 저는 최근에 아빠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었는데 이거를 광희든 가족들한테도 꼭 해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제가 살면서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 많은 거 경험하고 많이 아파보고 했으면 좋겠다 아빠는 우리 딸이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진짜 너무 감동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광희한테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뭔가 이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광희의 그 평범한 20대 생활은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뭐 대학생들처럼 놀고 편하게 막 친구들이랑 계속 놀러 다니고 해외를 간다든지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광희 인생에 있어서 되돌아보면 되게 중요하고 빛났던 순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광희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많이 행복하고 그냥 네 저도 광희가 평생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라 제 옆에서 얘기를 해봤을 때 아직 의지가 남아있고 프로게이머를 이어가고 싶은 그리고 되게 성적이 어떻게 보면 안 좋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리고 개인 뭔가 보여지는 모습들도 안 좋았다 보니까 그건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자기가 다시 자기한테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오면은 어떻게든 프로게이머를 이어나가서 그걸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확신이 안 든다면 이대로 그만두고 저는 이제 인간 그리고 동생인 광희도 좋아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대학생 시절만 해도 되게 자존감도 낮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뭔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어떤 일에 되게 크게 몰입해서 노력을 하는 법을 배운 게 제 게이머 인생에서 배운 것 중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은 저보다 웬만하면 다 나은 삶을 사셨을 것 같거든요 저처럼 막 막무가내로 사신 분들이 사실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을 느끼고 저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 많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상태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팬분들 그리고 그냥 보시는 분들도 어떤 거에 몰입해서 거기서 원하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오는 가치들을 진심으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고 이어나갈 수 있으면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만 저의 생각과 저의 선택으로만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 해도 그래도 열심히 했지 이러면서 먼 나중에 나이 먼 미래에 되게 나이가 먹은 뭐 아저씨 할아버지 제가 돼도 후회하진 않을 것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Guess it makes sense when you give her everything.
wanna fight to make yourself feel justified, but truth has a sound and its own battle cry. I hope you're somewhere not okay. I hope the memories of us haunt your brain. Don't come running back, it would never be the same. But oh, I gotta give it to you, love. You love you more.